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쯤 1장이 끝날까 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1장은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장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꼼꼼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에 아주 이상한 그 일정한 패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요한은 이상하게 날짜를 명시해 놔요. 근데 그 명시한 패턴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은 지난주 설교와 연관성이 있는데, 지난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요한에게 파견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질문이지만 네 가지 형태로 묻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네 번에 걸쳐 질문을 하지만 세례 요한은 딱히 뭐라고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꺼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사절단이 다녀간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또 등장을 하는가 하면 35절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자, 그런데 이 패턴은 사실상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주간에 등장하는 한 주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튿날이 그 절정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 아니?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래서 이 날수를 정확히 합쳐보면 전부 6일이 됩니다. 근데 이 6일의 모티브는 창조의 모티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뭘로 시작이 됐죠? 태초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이 또 어디에 견줄만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근데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역시 창조가 6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창조의 세계는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병들고 부패하고 사망 아래 놓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원래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뒤죽박죽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란에 빠졌죠. 인류는 길을 잃고 도탄과 죄악과 절망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랬던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서부터의 의도적 요한의 힌트는 이것이 6일을 걸쳐 가나 혼인잔치에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9절 첫절을 좀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앞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기에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아주 명징스럽게 잘 정의한, 이보다 더한 정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냥 늘 흔히 듣는 표현 같지만 이 표현을 조금 끊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가를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선 맨 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을 가리키는 걸까?
그냥 양 한 마리, 생물학적인 양을 설명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까? 이 어린 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흑암의 고통과 역사 속에서 신음하다가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항거한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자 마지막 심판으로 애굽 전체에 생명 있는 것은 첫 것을 죽이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사실상 만물은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전부를 심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거기에 히브리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에게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 애굽 전역에 장자의 애곡의 소리가 들릴 텐데 너희 가정에만은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심판이 히브리 노예들의 가정만은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을 패스오버, 유월절의 기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속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대속의 제물로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 간다니까 뭐 양 어깨 잔뜩 뭔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 염려, 걱정, 근심을 대신 지시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지고 간다는 말을 아이로라는 말을 써서 아이로. 이 아이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제거하고 치워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가장 저 궁극의 끝 문제점은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그 종교 열광에 빠져서 혼돈의 혼돈을 거듭하고 미혹에 빠져 있죠.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이것이 진리일까? 저것이 진리일까? 자, 그런데 섬짓할 만큼의 역설적인 표현 하나가 이 요한복음 마무리 쯤 가서 기록돼 있어요. 여기 똑같은 표현을 담았어. 다시 말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다라는 말이 아이로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제거하다, 치우다 그 뜻이에요. 죄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 띄워주세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라. 이 빌라도는 로마의 관료요. 바로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 죄 없다 판단을 했고 오히려 그의 입에서 그 유대인들이 끌고 와 고소하는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 왕이로다.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근데 그 다음 절 더 섬찟한 역설이 담아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발하면서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근데 빌라도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좋겠느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정작 진정한 왕을 놓고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여러분, 이 없이 하소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로라는 표현을 써요. 아이로. 저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저를 치워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정작 그들의 왕이신 예수는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치우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인간은 무지해서 오히려 그 예수를 없이하소서, 아이로 제거하소서, 치워주소서 라고 소리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우린 여기서 섬뜩한 마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무지한 모습입니다. 이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게 인류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을 보죠.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즉 요한이 말했고 예수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다가도 모를 얘기 하나를 요한이 끄집어내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순수상 뒤에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는 요한보다 앞설 수가 없죠. 몇 개월 늦게 났습니까? 6개월 늦게 났어요. 이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요한의 어머니가 살던 산골짜기입니다. 엘리사벳. 그때 이미 요한은 복중해서 6개월째 되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는 사실상 친척이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뒤에 왔지만 요한은 정확히 뭐라 그러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러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1절을 한번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이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요한이 예수를 모를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라는 말을 33절에도 써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만. 두 번에 걸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라는 존재는 당연히 친척지가 아니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가 메시아인지, 히브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지 긴가민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지금 서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 우리가 좀 멈추어 서서 중요한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과제가 이 문장 속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증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요한에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을 그대로 두십시오.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이런 이제 경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분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 그건 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요. 자 이게 얼마든지 모순적 대답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유심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의 또 다른 표현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인지하고 믿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이미 그 속에 누구의 작용이란 뜻입니까? 성령님의 작용이요? 이미 그 속에 누가 내주하신다는 반증이 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내주가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마태복음 16장을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대답은 어느 대화 끝에 나온 대답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어떤 이는 위인이라고 합디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10점 만점에 1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오유 너 그거 어떻게 깨달았냐? 너 기특하구나? 머리가 좋네? 연구 많이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라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그 뒤에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에 계십니까?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고 믿고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더듬어 찾는 작업도 안 돼요. 위로부터 계시가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이라는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시를 성령님이 일일이 작업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풀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시면 33절이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믿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의 계시. 그래서 이것을 선교지에 나가서 보면 너무도 극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형제가 가서 외운 사형리 전한 것뿐인데 왜 이제야 왔냐는 듯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 새까만 어린 청년들의 눈물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전하고 전하고 전해도 염소 시험지 씹듯이 덤덤한 그런 또 맹한 상태의 반응을 무수히 또한 겪습니다. 이걸 무슨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말의 재능으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전도란 선교란 그래서 우리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여 경험하고 목도하는 것이 선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되다는 표현이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복되도다. 믿습니까? 네? 자,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35절, 이제 또 하루가 지나요. 이때는 3일째 되는 날이겠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선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선언은 이 표현은 29절에 나타났던 표현과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29절은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선언이었다면 35절의 선언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설명한 선언이에요. 자,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로서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대상은 천태만상으로 달라졌어도 메시지의 본질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메시지의 본질은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 배우고 유식한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보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날 뭘로 보고 말이지? 뭘로 보긴 죄인으로 보지. 네? 죄인! 죄인! 믿습니까? 네. 대상은 달라졌는데 메시지의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다. 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굴 따라요? 방금 이 사람들 방금 전까지만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입니까? SNF의 멤버십을 가지고 쿰난 공동체에서 동고동락하며 유숙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경을 요한에게로부터 배우고 공부하던 제자들입니다. 정말 거기에서 모든 생활을 함께 고생을 겪어가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꿈을 나누고 새로운 나라를 기대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정확한 이 메시지 앞에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맞아요. 가끔 제자 훈련한다는 교회 보면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교회의 기능에 맞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인 줄 알아요. 참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도록 해야 돼요. 조직을 따르게 하거나 사람에게 열광하고 사람에게 환호하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사조직을 만드는 거지. 예수를 따르도록 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훈련도 연습도 경배도 전부 마지막 끝은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 게 결론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사람을 따르게 하니까 삐지고 불평을 하고 당연하지. 사람을 보게 하니까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에게 선한 것이 뭐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선한 것을 봤습니까? 아이고 애기들 귀엽고 이쁘던데 그건 아직 죄를 열매 맺지 않은 죄인이고 사람들은 어른들은 열매 맺은 죄인이고 본질은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인간을 너무 괜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오늘도 예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분의 대속이 필요한 존재구나. 자, 성경을 보십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아, 좀 쌀쌀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 저를 보실까요? 아, 그랬으면 아, 너희들이 참 잘 배웠구나. 제대로 배웠구나. 뭐 이렇게 좀 덕담 한마디 있을 법한데 예수님이 획 돌아서시면서 따르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 그 뜻이에요. 뭘 구하느냐? 이 질문도 좀 시니컬한데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그 질문을 들은 이제 방금 요한의 제자였던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들의 반응이 더 우리를 미궁으로 빠뜨립니다. 그들의 답 아닌 답을 보세요.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이 대화가 앞뒤가 맞는다고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아, 그냥 뭐 성경 읽지 누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 혼자 해라 혼자. 같이 합시다. 응? 이 대화를 어떻게 보세요?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콜링은 참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기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긴 나섰는데 알고 나섰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나섰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나신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데이터 놓고 따른 사람 몇 명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자매가 가자 그래서 따라왔다가 또 돈 받으러 쫓아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게 되고 별의별 사연이 교회 안에는 다 녹아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결국 이 제자들은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뭔가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질문에 상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아, 이분이 랍비인 걸로 보아서 순회 교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이 마을에 계신 걸로 봐서 어느 집인가는 유숙할 것이다. 근데 지금 당장 답을 꺼내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거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좀 같이 가서 더 깊은 선생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싶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 나선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간증이 왜 위험한가 하면 그걸 자꾸 원리화 시킨다고요. 어떤 사람은 즉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얻어 터져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가 언제부터 믿는지도 모르게 그냥 순조롭게 그냥 삼베바지 방구세듯 그렇게 또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네? 이런 표현을 요즘 안 쓰죠.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기맥힌 문장 하나씩이 걸려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간증은 조심해야 돼요. 간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차짓하면 그게 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성경 외에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 돼. 사람의 경험이 아주 감격적인 어떤 스토리가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위험해요.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매력스럽게 비추려면 그런 스토리 쫙 검색해가지고 눈물 쫙 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강단에 세워진 책무로서는 할 일은 아니에요. 자꾸 그런 스토리 얘기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응? 편지 많이 받아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어떻게 했어요? 거하니 때가 몇 시예요? 10시예요. 자, 지금부터 야, 요한이 참 집요하다. 날짜도 꾸역꾸역 정확히 의도적으로 밝히더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문 시간을 밝혀요. 자, 이 10시면 여기 6시간을 더해야 돼요. 유대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하루 종일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서. 누구와? 예수님과.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거 하러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전체 가장 메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거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주님은 우리 일시켜가지고 앵벌이처럼 뭐 돈 거두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 패턴이 어디로 지금 넘어가 있는가 하면 무슨 사명단체처럼 넘어가 있어요. 비전단체처럼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과 비전 중요하고 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난 너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거하는 개념이고 머무는 개념이에요. 선교와 전도와 사역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하며 머무는 감격과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머무는 이 경이로운 황홀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경이가 있을까요? 더 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신적인 자리를 스스로 내리시고 우리랑 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거를 놓치면 아무리 겉으로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아 느껴지고 보여지더라도 피로현상이 금방 오고 탈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거할 때 열매라는 것은 뒤두르고 골기대회 해가지고 열매 맺읍시다. 골기대회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거에 있으면 주님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한 성김과 감사와 감격과 열매는 저절로 흘러 넘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 거함이 정확하면, 이걸 놓치지 않으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뭐 그렇게 시시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분한 거지. 그분의 사랑으로 된 거지. 그래서 명예도 버리고 고난도 넘어서 사랑했던 육정도 끊고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한 노시인이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너무 사랑했기에 말리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배를 타고 떠나요.
그때 그 시인이 지었던 시귀 하나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내 가슴에서 심장을 도려내 가는구나. 그것은 딸이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너무 사랑했기에 예수가 사랑한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그 배를 뒤로 한 그 아버지의 절규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 비전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 있는가, 거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 귀한 보석 같은 황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결코 놓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